전국 총림도 하한거 입제법회를 봉행하며 납자들은 가슴에 품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정진에 들었습니다.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방장스님들은 화두 참선을 강조하며 자신을 계속 돌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팔공총림 동화사가 개묘년 하한거 결제, 입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팔공총림 전방장 진재대종사는 결제 임하는 사부대중들에게 대우견성을 목표로 석 달 동안 중중무진한 업식을 덜기 위한 각자의 화두를 챙기라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어떤 것이 장난인가 하는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만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보제루에서도 방장 지유대종사, 주지 보은수님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한거 입제법회가 봉행됐습니다. 금정총림 방장 지유대종사는 생각이 마음을 가려 깨달음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된다며 각자의 습을 버리고 생각을 걷어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똑같을 수 없고 크고 작고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만 그러나 한 자리에 모였을 때는 뜻이 한 뜻이다 이라. 한 뜻이라 하는 거로 부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해인 총림 해인사도 하한거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석 달간의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해인 총림 방장 원각 대종사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집에 보배는 살피지 않고 사방으로 보배를 찾아다니는 것과 같다며 공부 성취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법을 행추여 인구 복단이로다. 그런 말은 옆에서 밀면 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 복단이라 이치는 왜곡된 말로는 알길 수가 없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하한거 결제에 들어간 수행 납자들은 부단한 수행정진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조계총림 방장 현봉 대종사는 보조국사의 수행정신을 잊지 않은 가운데 수행자들이 화두 참선 정진에 나가라고 격려했습니다. 소를 쟁기면서 쟁기가 가지 않을 때 쟁기를 때려야 가겠습니까? 아니면 소를 때려야 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도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 로봇을 가서 때려야 되겠습니까? 덕숭총림 수덕사도 하한거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3개월간의 치열한 수행정진을 시작했습니다. 덕숭총림 방장 달하 대종사는 우직한 노력이 쌓이면 머리의 총명함을 능히 이긴다며 수행자들과 외호 대중들이 한마음으로 수행 정진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총명으로는 음력을 대적할 수가 없다. 어찌 생사를 면하겠느냐? 어떻게 할까? 쓸고 닦고 물 깃고 불 떼고 청소하고 일어나는 생각은 하심으로 수화시키고 언제나 초심, 언제나 새 출발. 석 달 동안의 용맹 정진에 들어간 사부대중들은 오는 8월 30일까지 화두 참선에 몰두하며 뼈를 깎는 정진에 돌입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